미국 마이크론이 5세대 HBM에 대한 양산을 시작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삼성전자도 세계 최초로 12단 적층 5세대 HBM 제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을 통해 D램을 12단까지 수직으로 쌓아올려 업계 최대 용량인 36GB 5세대 HBM 제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올해 상반기에 양산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1초에 30GB 용량의 UHD 영화 40여 편을 업로드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전작인 4세대 8단 제품보다 성능과 용량이 50% 이상 개선됐고, 이에 따라 제품이 탑재된 서버 시스템은 인공지능 학습 훈련 속도가 34% 향상됩니다. 한편 현재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8단 24GB 5세대 HBM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